소생, 박, 원자, 식자 쓰시는 분의 장남 준길이라고 합니다. 혹시 이름을 여쭤봐도 실례가 아니올지요? 저는 그 칼 거두시지요. 구련이라 합니다. 무기가 없는 자들한테 칼부터 겨누는 것을 보니 짐승만도 못하십니다. 뭐하라? 감사합니다. 제가 내뱉은 말이 있어 살렸을 뿐입니다. 사람이 있어야 결국 그 법도 존재하는 것입니다. 다 같은 사람입니다. 네, 저도 사람이니까요. 저는 묵과를 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. 국난이 생기고 나라에 병고가 생기니 제일 먼저 고통받을 백성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. 지난 선택이 후회가 됩니다. 네? 우장의 몸으로 평생 변방을 떠들 텐데 어찌 두고 갑니까? 그 대의에 제가 반한 겁니다. 어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나요? 연마합니다. 너, 네가 왜 거기 있는 건지 아니야? 칼을 그리스라 배우셨습니까? 그만 거두시지요. 내가 왜 거기 있는 건지. 어디 말씀이십니까? 세상의 육신을 양명태 막을 거자 등돈이 된자들 그들의 선택을 경시하지 마십시오. 차라리 내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. 그만! 그 전생의 기억에 나도 있었느냐? 왜? 없습니다.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.